통덕교회 주일 아침 통덕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꿀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던 욥기의 이야기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총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욥기를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욥기를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인 욥기, 이 책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하늘의 장면과 땅의 고통의 장면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66권 중에 한 권인 또 계시록도 보면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이 이제 묶여 있는 책이죠. 사실 하늘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큼 하늘의 장면을 기록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상상 영역 밖이기 때문에 하늘의 장면을 상상해보고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그런 놀라운 내용을 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이제 욥기, 계시록 이런 책들은 하늘의 장면들을 좀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우리 생각을 넘어선, 우리 생각을 훨씬 넘어선 믿음, 소망, 사랑 으로 살기 위해서다 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도 이 아침 욥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뚜렷해지고 우리의 사랑의 꿈이 더욱더 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욥기 시작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보면 이제 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세 친구.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한 친구가 더 합류해서 네 친구. 그래서 욥기의 그 대화들을 보면 주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혹은 한 친구 더해서 네 친구의 대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과의 만남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계기는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었는데 너무 급격한 고난에 처해졌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듣고 욥과 잘 지냈던 세 친구들이, 아, 우리 이러고 있을 순 없다, 욥에게 가야 된다 라는 결심들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만납니다. 욥기 시작 부분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한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첫째 위로하고 둘째 유문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다 바쁜 사람들인데 이네 사람이 모인 이유는 욥의 고난을 세 친구들이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들이 함께 각기 다른 곳에 살다가 네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그세 친구가 욥을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봄에 욥인 것 같은데 욥이 아닌 것 같은. 자, 느낌이 오죠? 고난의 강도가 어떠했으면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이세 친구들이 직감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세 친구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왔는데요.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세 사람이 일제히 첫째 소리 질러 울었습니다. 사실은 친구 일인데 소리 질러 울기가 쉽지 않거든요. 첫째 소리 질러 울었고 두 번째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고 그러니까 옷 멍기로 온다 해서 좀 챙겨 입고 왔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제 공감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친구 욥을 향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공감으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위문과 위로하기 위해서 각기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인간적 위로와 어떤 위문을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추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요배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살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아픔에 이 정도까지 소리 질러 울어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하고 티끌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날려서 이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바라만 보고 밤낮 7일을 그와 함께 해주는 이것이 욥과 세 친구의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7일 만에 대화들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대화들을 합니다. 시시한 대화는 안 하죠. 그쯤에서 오늘 날씨 괜찮아. 뭐 이런 얘기 가볍게 할수 있는 우리의 스몰 토크의 가장 핵심 주제가 날씨잖아요.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대화를 끌어내서 그 소재를 가지고 그냥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뭐 함께하는 어떤 공감을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스몰 토크인데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네 사람들은 이걸 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본론적으로 이제 깊숙하게 욥이 7일 만에 이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에게 첫 번째 입을 딱 여는 말이 뭐냐면 즉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 묵직하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서로 내 친구가 아무 소리 않고 7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7일 만에 욥이 첫 마디가 자기 생일을 저주해버립니다. 자, 이 욥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꼭 그럴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제 깊어집니다. 요는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제 포인트죠. 그 다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말,
생일을 저주하며 또 자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욥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기에 욥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반듯한 것 같진 않아. 욥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부분이 욥의 뭔가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친구들은 이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서로 펼쳐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지나잖아요. 이제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이 이제 오갔는데 그 많은 말들이 오갔다는 얘기는 욥이 친구들의 그 어떤 인과율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욥의 관계에 대해서 욥이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야. 내가 왜그 생각을 못 해봤을까? 그게 원인이었구만. 고마워. 땡큐. 했으면 끝납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 라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 또 말이 커지고, 그런데 저쪽에 말이 커지면서 논리가 거칠어지고, 뭔가 또 이렇게 선을 넘고, 뭐 우리도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중간 부분에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 끝 무렵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대화, 즉 욥과 새 친구 혹은 욥과 내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이제 욥기의 끝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보면 스스로 이제 욥이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러니까 욥이 입을 열었다는 얘기는 질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욥이 어느 시점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데 그 입을 다물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하나님의 질문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 약한 5천여 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가장 개수로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욥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아보니 하나도 답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했던 것, 친구들에게 말했던 모든 걸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두어 드립니다. 사실은 한번 쏟아놓으면 어떻게 주워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놓고 실수했다는 걸 파악했을 때그 다음 처리 방법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아까 했던 말 미안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했던 말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상대를 더 격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했던 말 네, 거두어 드릴게. 이래야 이제 좋은 해결 방안이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했던 거, 하나님께 그 질문들 던졌던 거, 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다. 사실은 뭐, 욥의 지금 형편이라는 게 아직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지금 친구들과 그 많은 시간을 쓰면서 그 많은 대화를 했지만, 사실 욥의 그 내적 상황이나 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1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내 속으로 아니면 내 입술의 말로 쏟아놓았던 모든 거 거두어드립니다. 사실은 친구들의 말이 격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면서 격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자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거두어드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하고는 관계가 즉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욥은 거기서 종료된 거죠. 욥 입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는 끝내시고 그 다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하고 마무리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이렇게 엘리바스를 이제 다 꼽아서 너희 세 사람 들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를 딱 꼭 집어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첫째 노하나니 화가 났다는 노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었죠? 욥의 말이 다 옳은 거였으면은 스스로 거두어 드릴 필요조차 없고 그 말 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니까 욥의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생각과 말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받으실만 하셨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욥이 말한 거에 너무 못 미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 욥의 새 친구들에게 이제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어지간하면요. 쏘쏘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도 늘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꼬투리를 잡으셔서 화만 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전제하고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요절주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어떤 극단적 엉뚱한 요절주의의 패단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사실은 잠언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해야지 한 단어, 한 문장, 한 페이지의 뜻이 무엇인지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순서가 뒤집힌다. 그래서 욥의 시작 이야기, 그 세 친구의 만남 이야기잖아요. 네 친구의 만남 이야기. 그 다음에 욥의 이 세 친구, 그 다음에 혹은 네 친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이야기를 이 두 끝을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욥을 더 깊게 보는 겁니다. 묶어서 판단을 해보시면서 아,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일도 소용없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정리정돈했어야 될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이렇게 가면서 인간 고난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고난의 문제를 허용하시는지 그리고 이끄시는지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의 말이 옳지 못했다. 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세 친구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꽤 많은 재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빈손은 안 된다는 걸. 그러니 수소 일곱, 순양 일곱을 가지고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번제 드리는 건 내가 안 받겠다. 욥한테 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 조건을 이제 그들에게 제안하는 거죠. 싫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저 친구들하고 번제드리기 싫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기 싫다는 말을 한 걸음 더 세게 하려면 꼴도 보기 싫어요. 이렇게 저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순양 일곱과 수수 일곱을 가지고 와서 같이 번제 드리자 그러면 욥이 오케이 할 거라. 오케이. 왜냐하면 욥이 이미 회개했죠. 이렇게 오케이 하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아직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욥이 아직 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까지는 욥이 고난 상태입니다. 욥이 깔끔해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 건강 문제 그대로 있고 그의 그 여러 그 닥친 상황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욥과의 그 관계, 욥의 여러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을 고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러면 욥이 그걸 기쁘게 중간에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와우, 정말 멋진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고마웠겠죠.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사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좋죠. 근데 중간 과정에서 미운 일이 가끔 있죠. 근데 끝무렵에 이제 이렇게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사의 목적이 뭔 줄 아니? 그냥 생명 헌신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과 관계에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잘못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욥을 도우러 왔다가 이제 욥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욥의 형편을 아직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처음 봤을 때 그 멀리에서 겉모습을 봤는데 저게 욥인가 아닌가 그 확신이 망설여질 정도로 어그러진 그의 그 욥의 그 고난의 모습 그리고 욥의 관계 즉 그 가족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즉 재산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건강 문제 그의 가족 문제 그의 사회적 관계 문제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아팠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욥 입장에서는 좀 더 한번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 정도로 다 이렇게 헤쳐놓지 않았으면 내가 말 거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데까지 깊이 못 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실은 욥 입장에서 보면 뭐 그 짧은 그 대화의 기간 동안만 보면 좀 친구들이 과한 거고 좀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욥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들이 왜 거기까지 온 겁니까? 그 많은 자기들의 각자의 일들을 뒤로 하고 그 먼 길을 왜 온 겁니까?
위로하고 의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욥 입장에서 볼 때 친구들이 멀리에서 소리내서 울어주고 또 자기 옷도 막 찢어놓고 찢고 난 다음에 어떤 옷 입었을지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 없겠죠? 막 티끌을 막 뿌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함께 있어주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욥 입장에서는 그 대화 과정에서는 좀 갈등이 있었지만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죠.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사실상 저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제 욥이 그 험한 자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첫째, 두 번째 그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다 그때 돌이키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차적으로 내 공경 다 돌이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복수 아닌 복수를 해가면서 저들도 뭔가 용서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었다. 참 놀라운 결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함께 살다 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기억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웃의 자기 욥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잘못했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친구들도 잘못하는.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친구들의 용서도 구하는. 그랬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이야기가 그 뒷마무리 얘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아, 참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너머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 너머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생각 너머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경을 공부해야만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된 아름다운 꿈꾸는 삶이 다음 한 주간에도 통독성경을 통해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두 주간에 걸쳐 욥을 공부하고 이제 내일 욥을 마무리하고 또 시편 부분, 그 다음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통독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키워져가는 복된 축복을 우리 통독교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